2020년도 수능 완성 13과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은 주어진 문장이랑 관련 없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1, 2, 3, 4, 5번 문장이랑 주어진 문장이랑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보시면 돼요. 전체 흐름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약간 그렇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have talk about 많이 이야기했대요. 블랙박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블랙박스는 뭐냐면은 being a metaphor 은유래요. 4는 몸에 대한 어떤 internal 내부 부분이에요. of organism 유기체의 내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뭐냐면은 은유, 어떤 메타포는 비유가 될수 있는데 내부에 대한 누구의 내부? 유기체. 유기체니까 어떤 생명체겠죠. 생명체의 여기 내부. 이 내부 부분을 갖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지금 블랙박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that you cannot see into 당신이 into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혹은 or that seems forbidding이는 무시무시하게 complex 복잡해요. 들여다보기가. 여기니까 that 이하가 여기도 that 그 다음에 or that 여기 that 이하 그 다음에 여기 or부터 여기 that 이하가 유기체의 내부를 갖다가 수식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유기체. 그 다음에 씬 보여요. 들여다보기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런 유기체의 그 내부 부분 있죠. 내부 부분에 대한 은유가 뭐다? 블랙박스다. 그럼 블랙박스란 얘기는 어떤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는 안을 들여다보기가 조금 되게 복잡해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거나 아니면 안을 들여다보기가 컴플렉스, 좀 복잡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애가 내부를 좀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유기체의 요 내부 부분 있죠? 내부 부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블랙박스야. 혹은요, 여기 that 이하 있죠? 이 that이 관계대명사에서 앞에 있는 유기체를 갖다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That stops living. 살지 않아요. 사는 걸 멈춰요.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그것을 잘라. 유기체를 잘라. 2는 뭐뭐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 무엇이 그것을 살아있도록 하는지,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유기체. 유기체가 왜 살아있지? 얘가 지금 여기가, 뭐 이렇게 얘가 머리, 팔, 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왜 살아있지? 있죠? 얘가 왜 살아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잘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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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자르면 얘가 어떻게 돼요? Stop living. 이렇게 잘랐잖아.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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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 그럼 얘가 마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는 것을 멈춰요. 그런 유기체야. 혹은 당신이 들여다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들여다보기 너무 복잡해요. 이런 유기체야. 이런 유기체의 내부 부분에 대한 비유가 뭐다? 블랙박스다. 근데 이 블랙박스를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다. 몇몇의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은요, 아마 치플리 주로 누구냐면 센서리, 감각, 그리고 피지얼로지컬이니까 생리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몇몇 심리학자예요. 감각 심리학자와 지금 어떤 생리 심리학자들. 이런 심리학자가 지금 뭐 했다 그러냐면은 해본 알고 싶었대요. 들여다보고 싶었대요. 작은 부분이야. of the human body. 인간 몸의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기 that might carry the internal event죠. 이게 앞에 있는 인간 몸을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야. 내부적 사건을 전달하는 인간 몸의 작은 부분. 근데 또 여기 that 이하 있죠. that부터 해서 끝까지가 앞에 있는 이벤트를 갖다 또 꾸며줘요. 그 어떻게 되냐면은 ultimately 최종적으로는 cause 이렇게 유발해요. 근육이 contract 수축하도록 해요. 그리고 액트온 반응한단 말이야. 외부 세계예요.
그러면은 근육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다시 유기체를 또 그릴게요. 약간 좀 사람 이렇게 된대. 여기 얘에 이제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지금 뭐예요? 반응을 한대요. 근육이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유기체인데 여기 외부 세계가 이렇게 있잖아. 이 외부 세계에 얘가 작용을 하도록 해요. 이런 내부의 이벤트, 이 유기체의 내부의 그런 부분 있죠. 내부 부분의 사건을 담고 있는 인간 몸의 작은 부분을 심리학자들은요, 연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 몸의 그 내부 부분을, 여기 안의 부분을 연구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인간 몸의 내부 부분은 어떤 이벤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이벤트는 지금 뭐야? 근육이 수축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담고 있고, 외부 부분, 아웃사이더 있죠. 아웃사이더에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하면, 근육이 수축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외부에 반응하도록 해요. 뭐가 반응하도록 하냐면은, 그 인간의 그 내부 부분이. 이게 왜안 써지니? 인간의 내부가. 근육의 수축과 외부의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해. 인간의 그 내부 부분이. 근데 이런 내부 부분을 갖다가 누가? 사이콜로지,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고 싶었대요. 다른 심리학자들은 disdainfully니까는 경멸적으로 불렀대요. 그러한 방법을 환원주의라고 불렀대요. 환원주의란 뭐냐면은, 생명현상 있잖아. 생명 형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굳이 몰라도 되고 그냥 환원주의로 뭐 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환원주의로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클레임 주장했단 말이에요. 액션. 어떤 행동은 이해될 수 없대요. By looking at its tiny component. tiny 작은 컴포넌트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서 그 액션 행동이 어떤 작용이 이해될 수는 없다. 작은 부분만을 봐가지고, 작은 부분을 봐서, 뭐, 전체가 이해될 수 없다라고 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을 지금까지 읽은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들어간 게 지금 뭐냐. 심리학자가 말했죠. 블랙박스에 대해서. 근데 블랙박스는 은유라 그랬죠. 뭐에 대한 은유냐면은, 유기체의 내부 부분이야. 근데 어떤 유기체? 네가 볼수 없는 유기체. 그 다음에 보기 복잡한 유기체, 이런 내부 부분에 대한 유기체의 은유적 표현이 블랙박스야. 그리고 또그 유기체는 뭐예요? 살릴지 못해요. 죽어버려요. 네가 그 유기체를 자르면 얘가 왜 살아있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1번까지 나온 게 지금 뭐냐면은 블랙박스에 대해서, 블랙박스는 지금 은유적 표현이다. 뭐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그냥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2번 문장부터 보면은 또 심리학자 들어갔는데, 감각생리 심리학자가 들어갔죠.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가 블랙박스란, 지금 블랙박스고, 그다음에 유기체 내용이 지금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자가 지금 뭐예요?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뭐, 인간이 근육을 수축하도록 하고 외부 사건에 작용하도록 하는 어쨌든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뭐 환원주의라고 불렀대요. 그리고서는 작용은 어떤 액션은 이해될 수 없다. 작은 부분을 갖다가 살펴봐서 이해될 수는 없다. 여기서 작은 부분, 뭐 작은 부분 연결되죠. 그다음에 보면은 4번 문장. 또 심리학자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대.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유진을 사용해서 다양한 치료나 심리치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여기 부분 보면은 심리학자는 문제 해결을 지금 돕고 싶었다. 이렇게 되고, 여기 3번 전까지는 지금 뭐냐면 유기체잖아요. 유기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기체에 대한 설명이고, 뭐 작은 부분을 들여다본다, 작은 부분을 들여다본다 이 얘기고, 뭐 이해될 수가 없다 심리학자. 그러니까 유기체 들여다본다, 들여다본다인데,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그냥 뭐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 보면은 또 그들은 이제 이야기한대요. 우린 이해할 수 없다. 액션을 단지
By observing her action. 전체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액션을 전체를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not only. 우리는 그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아까 맨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신체 내부 부분, 볼 수 없는 부분, 그런 블랙박스는 오픈하지 말아야 된다. 닫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 얘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전체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액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작은 부분을 보고 그냥 작은 부분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작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봐서도 그 액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블랙박스는 그냥 안 열어도 된다. 연다란 얘기는 작은 부분을 본다란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심지어 speculate, 생각해서도 안 된대요. 그 안에서 goes on은 무슨 뜻이냐면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진행되다. in there, 거기서. 유기체 안에서, 블랙박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얘는 그냥 4번 문장은 전체를 바라보자. 여기는 작은 부분, 작은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전체를 바라보자 해서 5번 이 답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체 흐름이니까 아까 전체 흐름은 뭐야? 주어진 문장이랑 1, 2, 3, 4, 5랑 관련 없는 건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뭘 설명했냐면 블랙박스. 이건 무슨 은유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1번에서도 그냥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죠. 2번 문장에서는 뭐냐면 작은 부분을 심리학자는 이렇게 좀 본다. 3번 문장에서는 작은 부분을 본다. 그다음에 4번 문장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양한 치료를 사용해서 문제를 극복하도록 심리학자가 도와준다. 심리학자가 하는 일 이런 거 들어갔죠. 그다음에 5번 문장에서요. 사람들은 얘기한다. 아, 여기 3번 문장에서 작은 부분을 봐가지고선 액션이 이해될 수 없다. 어쨌든 그 유기체를 갖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작은 부분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5번에서는 액션은 유기체의 그 액션, 작용은 전체를 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블랙박스를 오픈 안 해도 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